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혹시 직업이 어떤 것이죠?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인력도 하고 뭐 알바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좀 달랐던 게 신당이잖아요. 이것이. 법당만 모셔져 있지 나는 안 했어요. 말이 나와야 하지 말이 안 나오니까. 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계속 꿈을 꾸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 생각에 귀에서 누가 막 뭐라고 얘기도 하고 친정 엄마가 보살이셨어요. 뭐 지금 몇 번 두들기니까 막 누가 실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포기도 안 되고 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저 법당은 언제 차리신 거예요? 50대 중반부터 법당은 항상 가지고 다녔죠. 아무튼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법당을 모셨다가 엎었다가 모셨다 엎었다는 게 몇 번이라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두세 달 전부터 아, 나는 이제 무당은 아닌갑다 하고 이제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거죠, 지금. 응. 원하시는 결과가 있을까요? 아예 안 하고 일반으로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맡겨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못하면 처음부터 가리를 잡아서 하지 말지. 업으로만 모시지. 뭘 이랬다 저랬다. 어? 그러니까. 돈 벌어서 구탄 데 다 쓰고 신 찾는데 평생 다 보냈네? 평생 다 보냈지. 그만해라. 그만해. 이래가지고는 진짜 엄마 니 쓰러져. 몸져 누워. 일을 한다 해도 내 정신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해도 안정을 못 찾는 거야. 그렇다고 엄마 니가 무당을 하면서 신당을 차려놓고 뭐 손님이나 제대로 보고 뭐 일이나 제대로 했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왜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살아?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때 말하지 하지 말라고. 엑소시드 나온 분들한테는 전국적으로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신통한 답을 못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 선생님 되게 이제 주현이 선생님? 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말 안 됐던 게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뿌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가 잘못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신에 꽂혀가 미쳐가 있는 사람한테 어? 치워란다고 치워? 근데 그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 아, 그렇지. 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어떻게든 신을 한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낫는 사람한테 치우라며 그래요. 하냐? 왜? 어디 가면 장군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어떤 데는 대감이 안 왔다고. 네. 참 미치겠다 진짜. 어떤 데 가면 외할머니가 대신인데 외할머니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친정이랑 이모 왜 갔지? 주력으로 계속 이게 반복인 거야. 어디 가면 이분 찾으면 또 혹 해갖고 하고 또 어디 가면 이분 찾으면 또 혹 해갖고 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 멀쩡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기야, 엄마야. 구슬 하면서 뭐 귀신이 오든 조상이 오든 접신을 해보고 뭐 내가 입으로라도 뭘 얘기를 해봐야
모시고 올까 아이가? 그게 아니면 몇 번 하다가 말지. 근데 또 꿈은 진짜 신처럼 꿔요. 꿈은. 꿈이랑 현실과 같아? 그럼 어떤 분이 그래 두시는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계속 줬는데 그럼 한 번쯤 뭐가 잘못됐을까? 신에만 꽂혀서 뭐가 처음부터 잘못돼서 반쪽밖에 지금 안 될까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네, 그거는 진짜 고민 안 해봤어요. 그게 신에 미쳤다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야? 아니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은 첫 단추가 잘못 끼우니까 계속 얘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을 이렇게 맞추려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계속 안 맞는 거야. 자, 모시지 말고 오늘은 다 정리를 하시고 김씨 가정 그 시댁에서 발목을 지금 다 잡고 있어. 그 가리는 잡아주고 조상들을 닦아주고 그동안 모셔왔던 신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오늘 판단해서 다 퇴송하고 정리를 하고 좀 편하게 사세요. 잠깐 좀 쳐낼게요. 뭐야? 우리 명자 씨가 제자면 이렇게 놔두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겠냐고. 못 살겠죠? 진짜 신이 불리자고 왔으면 엄마 네가 한다. 근데 그게 안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야. 시댁은 잘 모른다 했지. 여기도 신을 엄마애처럼 모시다가 미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잠깐 모셨다 없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시댁 조상도 엄마 니한테 와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신을 놓고 뭐 초를 안 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어디 가서 아니라 해도 아 그렇잖아 내가 아니라 하니까 섭섭하고 어서는 또 맞을 거라고 맞다고 자꾸 하는 거야. 그건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좋은 말은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신이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지금 여기는 엄마밖에 안 보여. 엄마가 제일 많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뭔가 시작을 잘못해서 네 인생을 망친 것 같다고. 내 죽는다 하고 죽겠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고 난 잘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거 알아도 말 못하고 잘못됐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에서 오늘 동서남북 길문이라 선생님 하라는 대로 대송하고 이 시댁과 친정줄에 정리정돈을 해서 아무것도 모시지 말고 이제는 그냥 훌훌 살을 한다. 이런 것도 그래야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단년은 개면년이요 달의 월색은 6월입니다. 일진을 잡아 16날 기해생해라는 김씨 기주 그래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신 없는 사람이 어딨고 사람 없는 신이 어딨노. 조상도 모르는데 신이 어떻게 니한테 올 것이며 자손도 모르고 내 새끼도 모르는데 니 살라고 신받았나. 그러니 김씨 가정 조상들은 다 신이 되고 명시가정 조상들은 허공중천에서 울음을 짓는다. 서럽다 서럽다. 내 새끼는 누가 살릴까? 내 자손은 누가 살릴까? 이게 아니라고 일러줘도 가서 또 받고
또 모셨다가 없앴다가 이게 잘못됐다면 또 가리 잡아서 또 다시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새끼 때문에 네가 빌어본 적이 있나 물어본 적이 있나. 뭔가 구슬할라 해도 명시가정해서 괘씸하단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잘 받아서 잘 불릴까? 오니 그 생각밖에 없는 니한테 무슨 신이 오노? 귀신 노름에 이날까지 평생 벌어서 귀신 가물에 쓰이니 새끼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서방 덕도 없고 작심 복도 없다 그래. 없으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목회했으면 빌어라도 주든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말이가. 그러니 오늘 이 정성을 하자니 신은 다 눈을 감고 조상들 허주 허신 말명들은 진을 치고 명시 가정에서는 너를 죽이자고 덤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가정 명당에 기회생이라는 김씨 부인 저 부인이 온 신에 꽂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잘 받아서 다른 무당들처럼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나머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벌어서 구타는 데 다 쓰고 그래서 오늘 천부정이다 마음부정 걷어내고 팔도 명산의 길문 열어 산신의 전기 받고 산신의 바람이 들면 잠을 재우자. 제자도 살아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호생이라는 저 군자방서 아들 앞세울 일이 있나. 제가 보자 미쳐 살길 바라나. 정말 조급했다고요. 어떤 수를 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이제 막바지 오니까 아들 죽을 때가 되고 큰 우한이 이제 자신들한테 다 떨어지니까 급했지. 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일배는 불쌍하고 일배는 괘씸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손들 봐서 엄마애가 살아야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공을 들여도 공덕이 있을 것이고 돈을 벌어도 돈 쓸 일이 생길 거고 엄마 네 살아가는 힘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늘 차례차례 한번 풀러 가봅시다. 내가 신에 이제 절해라. 그렇지. 열심히 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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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목에 딱 타고. 내가 김씨 가정에 옛날에 그랬죠. 빌었던 할매. 그리고 네 목을 이렇게 걸고 신 얘기 안 하면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아니냐? 그래 살았지 않냐? 신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당이 아니라면 큰 신이 와서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신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때부터 살기 힘들다 신하자 그때 내가 속 들어갔지 니한테. 그랬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잘 보여주잖아. 말이 안 나서 그렇지. 말을 하면 목을 탁 잡고 있으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어. 이걸 찾는다고 우리가 한 세월을 다 보냈네. 큰 신 한번 하자고. 봐주십시오. 이제. 뭘 봐줘. 이제 저도 마음 접었습니다. 신 없다. 내가 신이야. 조상도 못 먹었어 이때까지. 자 이거 들고. 내가 내 짝지 데리고 올게. 기다리라. 장군 할아버지 오셨다. 대감 할아버지 오셨다. 신장 천신에서 내가 왔는데 뭐 안 오 절 안 하고
잘해라. 하시면 안 되죠. 와. 네가 나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잖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 에, 그게 누군지는 몰랐지. 저. 그래 나다. 자 들어라. 네 신이다. 신임을 이렇게 동태 대가리에다 쌓겠습니까? 왜 동태 대가리가 대함인데? 애 모시고 살아라. 오늘은 요 두 개만 가져가면 된다. 허무한 세월을 낭비. 뭘 허무해? 그래도 참 우리도 귀신이지만. 어? 사람이잖아. 보여주면 다 하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데 내가 사랑해줘야지. 안 그랬냐? 그래서 이 김씨가정 명씨가정 김씨명당은 영산에 다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지금 경계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갇혀버렸다. 그래 우리 김씨 부인도 이 신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버린 거야. 그렇게 살아왔던 거 오늘 하나씩 낱낱이 한번 걷어갑시다. 내가 이렇게 잘 뛰니까 다 신이라고 오해하고 그치. 그랬어. 죽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그래도 후손이라 찾아오고 자손 찾아 따라 들고 보니 다 신이라 하고 선녀라 하고 그지? 근데 이거 엄마는 선녀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지. 죄송합니다. 너도 이제 그만해라. 죄송합니다. 정신도 닦아가고 머리 닦아가고 다 닦아. 이제는 오면 안 돼. 가자. 불사 할머니? 할머니라고 이때까지 봤고 손녀 불쌍했어. 그래서 우리 가정 한번 살려보자고. 그랬는데 내 엄마가 그렇다고 뭐 김씨 가정을 위해줬나. 그래서 니한테 불쌍하다고 어릴 때부터 왕래하면서 꿈도 빨랐고 예감도 빨랐고 아프기도 자주 아프고 그렇게 표적을 주고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단 한 번도 어떻게 새끼 때문에 빌어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할미도 가야 일을 도와주든지 시켰든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할미도 깨우쳐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표적 준 거 닦아가고 아프게 했던 것도 걷어 가시고 할머니도 공 닦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김씨 제자한테는 그 호주들이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계속 장난을 친 거야. 그랬던 가물들이 조상 가물이지 신가물이 아니다. 그래도 진짜 김씨 가정에 닦았던 공줄 윗대에서 지키는 신이 계셨으니 너 안 미치게 하고 이만큼 살려놓은 거고 명씨 가정도 신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다 빌었던 이 줄매기가 있으니까 지키 명만 지켜놓은 거다. 사람같이 못 살게. 그랬던 거 오늘 이렇게 영산고의 명이고 영산부정이다. 다 호주 오신 썩어 들어가. 이렇게 명씨 가정 김씨 명당 이 가정 명당에 산천에도 길 물고 용신에도 길 문 열어 만부정 천부정 걷어내고 살을 살술 닦아주자 들었으니 허늘아래 설판제자 윤씨제자 신장님 내 앞을 서서 이 가정 명당을 둘러보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네 이놈.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왜 살려야 되냐? 뭘 한 게 있어서? 내 새끼도 모르는데 어느 신이 감흥을 할 것이며 내 부모도 모르는데 어느 신이 감흥을 하겠느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명시가정을 둘러보며 옛날이라 그 옛적에 그래 재물자랑 벼슬자랑 하던 집이다. 정주 할아버지 때 다 무너지고 나니 힘들게 살았다고. 그러니 시집을 가니 돈이 있더나 뭐가 있더나
허풍만 세고 가오만 남았지 실속은 하나도 없게끔 내려왔고 산소 산바람 묘탈 바람에 드는 격이고 기는 짐승 나는 짐승 먹어서 부정이 많이 탔다. 그러니 가정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힘든 집안이었다. 명시 가정이. 그러니 대주를 보며 내 신랑을 보면 내 정신 너무 좋고 너의 정신으로 눈에 살기가 돌았을 것이다. 죽인다 살린다를 몇 번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 어리석은 제자야 안 보면 살 것 같았지. 네가 그 인간 굴레에서 벗어나니 신굴레에서 이렇게 평생을 허덕이고 산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식 위해서 네가 빌고 닦고 산다며 니를 한 번쯤 생각해서 그 공주를 이어줄라나 몰라도 또 신차자 산말리 한다면 영원히 없다. 그것만 명상, 명심해라. 자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에다 살수를 다 닦아내줘야 되니 그렇죠. 그리하라 짐작하고 명시가정 김시명다 제자야 상자야 불린다고 다 제자는 아니다 빌고 사는 것도 제자다 이제는 빌고 살아라 자식 때문에 그래야 니한테도 먹을 게 생기고 신으로 모셨던 건 일제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 흔적이라 조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허주들은 니한테 다시 올 거고 다시 꿈을 줄 거고 다시 너를 이렇게 흔들거리게 한다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와줄 것이지만 오늘 악기잡기를 다 물려주고 허주 옷이나 닦아주고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이때까지 기회 생겨난 김씨 제자한테 장군이라 이름 짓고 눈에 다 감겨서 눈에 독이 나오고 살이 나오고 본인은 몰라 내 정신인지 내가 하는 건지 그래서 네가 바로 봐도 네 눈에는 똑바로 안 보이고 실제로 이목이가 보였어요 실제로 꿈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어도 네 눈에는 이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니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만히 있을 한다고 생각하고 니를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한테 기가 홀라당 해가지고 신이다 신이다 해주는 사람한테 꼴라당 한 게 그게 이묵이라는 얘기다 한번 퇴마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다 잔여는 항상 남아있고 오늘은 어떻게든 쌤이 빼줄 수 있는 만큼 다 빼주고 자꾸 뱉어내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기운이야 조상은 먹고 알아주기만 하면 그냥 가 자기 자리를 가지마 벌써 허주가 니한테 자리 잡고 눈 안에 다 들었는데 이걸 뺄 때까지는 그만 시간이 걸린다 니가 30년을 이래 했으면 최소한 3년을 닦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구 타고도 니가 엉뚱한 짓 하면 그때는 니 못 산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걸 니 손에 달려 있으니 어쨌든 명심해라 가자 Oh!
오늘날에 이렇게 명식 가진 김시명다. 네. 신당을 모셨던 거 태송을 하자, 가리를 잡아보자. 왔을 때 신은 하나도 없었고 허조가 신이었다는 거 명심해라. 그래서 이 정성이 끝나면 당장 집안에서 무조건 빼라. 다 자루에 넣어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2, 3일 내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또 따라든다. 두 개.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나마 우리 계승에 나는 김씨 제자가 살 수 있도록 이 용신의 물줄기로, 지금 물이 다 말랐단 말이야. 건강이든 돈이든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물이 맑게끔 열어주고 닦아는 줄 터이니, 그러고 입고 옷도 버릴 거 좀 버리고 있는 물건에서 좀 정리할 거는 많이 정리를 해라. 예. 그래야 묵었던 기운이 나가지. 그 끝에도 넝마살이 너무 많이 끼어서 다 따라와 있어. 알았나? 그래야 네가 선생님 말한 대로 건강하게 살고 진짜 나중에는 애들하고 화목하게 얼굴 보고 엄마하고 다 오게 만들어 줄 터이니까. 알았냐? 이래 일러놓고 상담실에 자정하리라.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을 모셨다 없앴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한 30년을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신청을 한 사례자였어요.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할 수 있는 사주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신당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에만 온이 꽂혀서 살다 보니까 남의 말이든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그게 허준지 조상인지 신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가물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슬 한다는 자체가 저는 무당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많이 잘못을 뉘우쳐야만 덕이 있을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게 잠시 좋아졌다고 해서 뭔가 방심을 하면 그 화는 본인이 분명히 입을 겁니다. 오늘 집은 어떠셨나요? 어떤 기운이 좀 느껴지셨나요? 오늘 같은 집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친구랑 같이 살면서 한쪽은 친구 신당이 있고 한쪽은 자기 신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례자의 기운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 그 집도 느껴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례자가 뭐 모신다고 신은 이렇게 표적은 했지만 아무도 안 계신 거지. 공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을 보든 구슬하는 행위는 금해야 될 것이고 엄청 바쁘게 일상을 보내야 됩니다. 일에 집중을 하고 내 건강에 집중을 하는 생활로 돌아가야지 신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못하게 되면 분명히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다시 또 시작이 되면 아마 많이 아플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홀가분하고 이번 계기로 신의 차이점이 뭔지, 호주의 차이점이 뭔지, 조상의 차이점이 뭔지도 알겠고, 아니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고, 신이 있다면 신이란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윤미영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이 프로를 본다면 연락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핸드폰 차단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진짜 미안해, 수빈아.